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롤드컵 이후 크산테가 리워크 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그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. 사실 말이 리워크지 이 정도면 리메이크라고 봐도 무방할 수치인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 내용이 본 서버에 넘어올 때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고! 출시 직후 고평가를 받으며 언제 어디서든 등장한 크산테. 하지만 거듭된 패치로 인해 현재 크산테는 하위 티어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상 리메이크급의 리워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수치부터 알아보자면 기본 스탯이 변경됩니다. 기본 체력은 깎이고 레벨당 체력 증가량은 상승, 레벨당 방어력 증가량이 상승됩니다. 다음 패시브 불굴의 본능에서는 추가로 얻는 저항력 개수 20%가 삭제될 예정입니다. 다음은 Q스킬 엔토포 타격입니다. 스킬의 기본 데미지는 줄어들 예정이고 궁극기 총공세 시전 시 스킬의 재사용 대기시간 1초 감소 수치는 25% 감소로 변경. 다음 크산테의 궁극기 활성화 중에도 Q스킬의 슬로우가 적용되도록 변경됩니다. 다음 W스킬 길을 여는 자입니다. 먼저 최소 차징 시간이 감소될 예정이고 마나 소모량이 감소, 즉 버프가 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스턴 지속 시간은 차징 타임 상관없이 1.25초로 고정, 쿨타임이 감소할 예정입니다. 참고로 여기서 차징은 충전 시간을 의미합니다. 다음 피해 감소의 메커니즘이 아예 새롭게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. 기존 25%의 추가 방마저 및 추가 체력에 비례하여 붙어있던 퍼센티지 메커니즘이 40에서 65%, 이렇게 피해 감소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. 다음 데미지 부분 관련해서도 아예 메커니즘이 새롭게 변경이 될 예정인데 기존 최소 차징, 최대 차징 시 대상 체력 관련한 메커니즘은 더 이상 충전의 의미가 없고 이제부터 고정 데미지 플러스 최대 체력 퍼센테이지 형식으로 변경이 될 예정이고 궁극기 시전 시에는 차징 시간이 0.5초로 변경, 즉 거의 즉발 형식으로 가능해지며 피해량 감소 효과 역시 1에서 18레벨당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데미지 역시 기존 차징 형식의 최소 피해, 최대 피해 메커니즘은 삭제될 예정입니다. 마지막 변경점은 궁극기 총 공세입니다. 먼저 지형과 상관없는 기본 데미지는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20%의 AD 개수는 100%의 AP 개수로 변경이 될 예정이고 벽 적중 시 데미지는 감소할 예정, 역시 20%의 AD 개수는 100%의 AP 개수로 변경이 될 예정, 추가 AD 수치는 5%에서 스킬 레벨당 15, 30, 45로 변경이 되고 추가 저항력 수치는 감소될 예정입니다. 또한 흡혈 수치는 10% 고정에서 10, 15, 20으로 버프되고 추가 체력 퍼센티지 효과는 삭제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총공세 시전 시 스킬 레벨당 25, 35, 45%의 공격 속도를 얻고 궁극기 시전 시 감소하는 체력 수치는 65%로 증가, 즉 너프, 궁극기 시전 가능 범위는 줄어들 예정입니다. 사실 스킬이 아예 새롭게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말이 리워크지 거의 리메이크급의 대규모 패치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어지러운 내용들이군요.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서드 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. 안녕!